팀장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신제품인데요. 일본 요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 제품입니다. 바로 메리고마. 이 회사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진 지도 거의 한 100년, 150년 이상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. 그만큼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을 선별할 때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맛도 으뜸, 재료도 으뜸. 그 메리고마 해석하자면 참깨 페이스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맞습니다. 그런데 타사 제품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 참깨가 100%가 안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많습니다. 이건 100% 참깨를 그대로 여기 안에다가 다 넣었다. 자, 그리고 좀 이 제품은 뚜껑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어. 왜? 열어보니까 이렇게 기름이 위에 둥둥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야. 기름이 뜰 수밖에 없어. 왜? 그만큼 참깨니까.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.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다. 이 내리고마 제품은 여러분들 많은 메뉴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각종 소스를 만드는 그런 바탕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, 우리 면 요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쯔유 있잖아요. 이 쯔유에 이 참깨를 조금 더 가미하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또 드레싱, 여러분들 고소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샐러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잖아요. 이런 거에 조금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. 이것까지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물 요리도 가능합니다. 이 탄탄면에도 내리고마를 사용하면 좀 더 진한 고소함을 여기에다가 첨가할 수 있다. 그리고도 각종 등등등 한식, 중식, 일식, 양식, 동남아까지 음식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. 이거는 그냥 쓰면 돼. 여러분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. 또 한 가지, 우리 마케도지상에 또 유명한 우동면 있잖아요. 조금 더 넓적한 넓적우동, 우리 야세우마를 활용해서 찍어 먹을 수 있는 쯔유, 이 메리고마를 이용한 쯔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두 가지 만들어 보고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이 메리고마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이렇게 해서 간단합니다. 참깨, 이 내리고마를 가지고 물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 가지고 있는 소스 들어가는 거예요. 이 드레싱 간단해요. 내리고마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남방스, 너무 간단해요. 그리고 자, 오랜만에 보는 우리 야세우마, 특별한 우동, 이 우동면인데 내리고마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쯔유, 이것도 간단해요. 파풍다시, 물, 내리고마, 끝입니다. 이렇게까지 간단합니다. 에피타이저를 먹고 요리를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드레싱을 보면 가볍게 한번 뿌려볼게요. 자, 쭉. 자, 오. 야, 벌써 뿌리는데 냄새가 벌써 확 올라온다. 아, 고소고소하다 지금. 아, 너무 고소한 거 아니야 이거? 와. 와. 감동이에요. 와. 아, 너무 감동이야. 와, 깨발떼 오는 것 같아. 지금 깨발떼가다. 와, 숨을 쉬면은 그냥 고소함이 계속 올라오네. 이게 너무 고소하고 야채랑이, 이게 참깨는 궁합이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어. 너무 맛있고요. 우리 남방스랑 섞다 보니까 약간 새콤 달콤, 거기에 고소함까지. 와, 너무 좋아. 추천해드립니다. 이거는 뭔가 그냥 야생마 같은, 야생에서 온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. 자연스러운 그런 맛이 확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. 아, 그런 샐러드고. 아, 너무 맛있다. 자,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세우마, 이 넓적한 우동면인데 먹어봐야 되겠죠. 와.
와 미쳤다. 여기에는 약간 고소하고 짭짤한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이 면이 두껍다 보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안에서 참깨가 난리 법석입니다. 여기에 와 아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이 내리고마가 진하고 진하고 진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. 조금만 사용해도 그 진한 감동을 이 모시는 그런 손님들한테 전할 수가 있습니다. 어려워하지 마세요. 이 대한민국은요 참깨를 너무 좋아해요. 지금 오늘은 샐러드랑 이렇게 우동면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봤지만 국물 요리라든가 라면 이런 데다가 조금 더 참고해서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팁!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. 매운 오이를 이용한 국물 요리에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, 타사보다 저렴하다. 자, 이 부분 좀 강조드리면서 오늘 마켓오지상에서 소개해드린 내리고마 신제품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!